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장마, 태풍으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8월이 지났습니다. 9월의 첫날, 가을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자,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중소형 찐 종목 공개라는 그 주제로 성장 기업 분석팀 박재일 연구원과 토크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박재일 연구원은 성장 기업 분석팀의 찐 살인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성장 기업 분석팀의 대부분의 종목이 네. 우리 박재일 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다.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요새... 라고 말하면 네. 물론 과언이죠. 예. 그래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항상 종목을 네. 발굴해주는 우리 박재일 네. 연구원인데, 자 우리. 오늘 종목을 좀 준비했을 건데요. 네네. 한 번에 다 얘기하면 그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아,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고 자 먼저 네네. 지금 시기에 중성주를 네네. 바라봐야 될 투자 포인트라든지 유망 분야에 대해서 한번 네네. 박재일 연구원의 생각을 말씀해 네네. 주세요.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그 큰 틀에서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이 좀 확정시 되는 분야에 좀 집중하자는 그게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은 뭐 5G나 전기차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핫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이런 그 친환경 관련주들을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유명 분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뭔가 그 가치주보다는 아무래도 장이 좋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좀 성장하는 이런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분야가 성장주, 성장 테마인데 그런 테마에 좀 집중을 하는 시기가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실적의 방향성이 좋은 종목에 예, 주목을 해야 될 거고 네. 테마를 분류하자면 네. 풍력과 같은 그린 뉴딜 네네. 쪽에 초점을 맞출 텐데 오늘 보니까 뭐 그린 네. 뉴딜 종목은 없어요. 아 오늘 아직은 제가 그 리포팅한 종목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자, 그 종목은 우리 다음 애톡쇼를 통해서 우리 키움증권에서 네, 충분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풀어주시죠. 네. 어떤 종목입니까? 그 첫 번째 종목은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무난하게 그러니까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슈피겐코리아는 네. 박재일 연구원이 가장 그 예, 추천하는 종목이고 네네. 워낙 이제는 뭐 대중적인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죠? 맞습니다. 아이폰 네. 케이스를 네네. 만드는 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 그 IT 네.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생태계 내에서 발전을 아, 네. 하는데 네네. 순수하게 또 애플 벤더라고 꼽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죠? 그랬을 때 뭐 LG노텍 말고는 네. 슈피겐코리아가 항상 애플의 네. 주요 벤더로서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참고로 우리 슈피겐코리아의 매출 비중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애플 익스포저가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한 45%였는데 지금 2019년도에 50%까지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50% 한 52% 3% 정도로 지속적으로 애플 익스포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슈피겐코리아의 투자 포인트를 네. 먼저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아, 예 맞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그 포인트는 첫 번째 올해 그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른 본업 실적 성장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 슈피겐 뷰티의 신규 아이템 수주로 인한 수주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일단은 본업인 네. 그 케이스 분야의 네, 그런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케이스가 작년 그 올해 포인트를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작년도 동사가 실적을 보시면은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특히 볼륨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크게 깎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 동사가 작년에 이제 중국 이라는 그 큰 시장에 이제 신규로 진출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본업 또한 그 작년에 아이폰이나 뭐 삼성 그 전방 산업 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케이스 판매량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본업 실적 성장이 좀 둔화가 됐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이폰 SE2가 지금 4월에 출시가 되었고 이 SE2가 출시된과 동시에 동사의 그 애플량 그 케이스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 MOM으로 거의 한 30%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올해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SE2 판매 호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참 잘한다는 게 예.
사실은 원래 이제 아이폰 SE2라는 보급형 네네. 모델이 준비가 됐었겠지만 네네. 때마침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프리미엄 수요가 그 보급형 수요로 많이 옮겨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폰 SE가 네. 또 큰 역할을 해주면서 애플은 네.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는 또 그런 네네.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역시 아이폰 SE2에도 슈핑 코리아가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래서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폰 그 판매 호조에 따라서 지금 상반기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또한 그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가 좀 출시 예정에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제품을 그러니까 지난달에 런칭을 하였고 그 삼성향이 그 매출 비중이 그 전 26% 정도 됩니다. 근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폰 판매량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삼성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했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지금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삼성향 매출도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애플과 삼성의 애플의 성장세와 삼성의 그 회복세가 하반기에 일어나면서 본업 성장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모두 다 좋아지는 모멘텀이 하반기에 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네. 슈핑앤 코리아를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휴대폰 케이스는 네. 금형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맞습니다. 기술적 네. 장벽이 높지 않아 보이고 네. 우리도 뭐 매장 가보면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왜 슈핑앤 코리아는 그러면 네. 애플에서 이렇게 높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 차별적 요인이 뭐냐. 네.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 슈핑앤코리아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유럽하고 미국의 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7,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유럽의 그 소비자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슈핑앤코리아의 그 최대 제품의 그 장점이 타 그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중국 업체들이 저가형 케이스를 막 내놓고 하지만 동사의 그 케이스는 일단 그 저가형 제품 대비해서는 프로텍션 기능이 상당히 좀 그 저가형 제품 대비에는 그 기능이 우수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텍션 기능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방수 방진 이런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좀 중요시 여기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그 슈핑앤코리아라는 이 브랜드력이 좀 먹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주요 그 판매 유통망이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내에서 동사가 그 지금 현재 케이스로 한 3위권 내에 그 사업자인데 케이스 판매를 할 때 아마존에서 이제 그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검색을 하면은 그 상위 그 카테고리 그 제품이 뜨는데 항상 그 동사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먼저 좀 올려주는 경향이 있고 동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럴 때 상위에 그 노출이 상단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그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를 잘 그 타 업체 대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핑앤 코리아 뒤에는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의 강력한 협업이 네. 그 슈핑앤 코리아의 경쟁력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슈핑앤 코리아는 충분히 밸류션 측면에서 프리미엄 네.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 보이는 예, 거고요. 네. 사실 그 올해 하반기 그 아이폰 12에 대한 시장 전망은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 이제 스마트폰 담당자다 보니까 이런 거 네네. 얘기하면 참 신나는데. 네. 그 올해 하반기 아이폰은 네 종류가 나오는데 전부 다 5G를 지원하고 네네.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699, 799, 네네. 1049, 1149 이렇게 아마 네네. 가격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좀 그 나타나면서 네.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교체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을 네네. 걸로 보여지고 아마도 올해 하반기 그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은 대략 7천만 대 정도에서 상당히 네네. 좀 양호하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슈핑앤 코리아는 사실 비싼 게 팔리든 싼 게 팔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많이만 팔리면 네. 케이스를 그만큼 동반해서 많이 나가는 거니까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본업에서는 삼성과 애플 모멘텀이 전부 다 네네. 하반기 좋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회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슈피겐 뷰티.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그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슈피겐 코리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고 그 슈피겐 뷰티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가 그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그 코로나19 관련 품목을 그 미국 주정부 향으로 5천만 불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품목이에요? 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손세정제라는 제품을 수주를 받았고
지금 이 그 수주분 매출이 원래 2분기에 인식이 일부 됐어야 되는데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서 3분기로 전부 다 이연이 됐고, 그래서 동사가 그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회사인데 3분기부터 이제 그 수주 매출이 인식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슈피겐 코리아 연결 기준 매출도 상당히 그 연결 기준 실적도 이 뷰티의 모멘텀으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 중, 타 미국 주정부하고도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데, 지금 그 미국 주정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 예산을 언제 받을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예산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는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아직 뭐 규모나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금 논의 중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품목이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슈피겐 뷰티에 대한 지분율이 100%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뭐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사업 영역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요즘은 가장 핫하다는 또 바이오 제약적으로 또 확대되는 영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슈피겐 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슈피겐 코리아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그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116억 원 33%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80억 원으로 54%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장의 주요 동인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동사의 현 주가 수준의 PER은 한 8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동사의 그 과거 주가 그 PER 차트를 보시면은 동사가 그 이런 그 신규 아이템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을 때도 본업의 그 가치만 놓고 봐도 한 9배 수준은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8배 수준은 그 본업 가치, 그 본업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지금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 아이템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작년에 좀 반영이 됐을 때 그때 주가가 그 주가에 반영됐을 때 PER이 한 12배 정도는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수주가 6월달 일회성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그 수주 신규 아이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될 만한 충분한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본업만 놓고 봐도 9배인데 지금 현 주가가 8배이기 때문에 아직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인데도 올해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감안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싸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뭐 이 정도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요. 우리 박재일 연구원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을 이제 좀 풀어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그 두 번째는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을. 아, 라온피플이요? 상당히 좀 이름이 생소하고, 우리는 키움피플 회사는 라온피플.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라온피플은? 그 라온피플이라는 업체는 일단 그 주요 사업은 AI 비전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AI 비전 솔루션 그 전문 업체인데, 동사의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AI 그 비전 통합 솔루션이 그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36% 정도 되고, 카메라 모듈 검사 기간 6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AI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그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제품인지 조금 더 설명을 그 해주시죠. AI 기반으로 한 머신 비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머신 비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던 거를 이제 기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 검사하는 그 검사 장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항상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AI고 빅데이터인데, 사실 우리가 국내 기업은 좀 국내는 좀 생태계가 약하고 관련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AI 기반한 통합 솔루션 업체다. 상당히 좀 우리 시선을 끄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머신 비전 내지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풍부한 빅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네네. 그걸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해가면서 진화해가는 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위에서는 실제로 네. 빅데이터 관련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고 지금 그 장비 또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장비를 판매 중에 있어서 이러한 그 빅데이터 관련 그 데이터들은 상당히 지금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머신 비전이라는 이 장비를 지금 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우리 투자 포인트 중에 네. 전방 산업이 다각화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어떠한 영역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동사가 전방 산업 비중을 보시면 원래는 대부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양 그 매출 비중이 거의 90%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중을 그 3년 내로 50%까지 낮추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낮추는데 그 낮추면서 지금 전방 산업을 좀 다각화해가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방 산업 쪽은 지금 그 어느 쪽으로 좀 다각화 중에 있냐면 그 동사가 지금 크게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AI 치열 교정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그 교정 전후 모습을 이제 그 검사 장비가 그 사람의 그 치아를 인식을 해서 그 교정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솔루션을 지금 납품 중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구강 스캐너도 동사가 개발 중에 있어서 이 덴탈 사업 관련해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세계 최초로 이거는 그 AI를 활용해서 그 신호 제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지금 안양시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안양시뿐만 아니고 성남시와 논의 중에 있고 아직 그 이러한 쪽으로 매출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전방 산업을 이러한 쪽으로 지금 다각화 중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랑 지금 그 완성차 최종 외관 검사 장비에 대한 검사에 대한 원래 이거를 사람이 육안으로 다 했었는데 이 얘네가 지금 현재 지금 최초로 이 차량 그 최종 외관 검사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였고 지금 이게 국내 완성차 업체랑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뭔가 좀 그 전방 산업이 다각화되는 거에 대한 가장 빨리 좀 가시화되는 그 논의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뭐 국내 물류업체나 아니면 휠 생산업체 등과 지금 외관 검사 장비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그 논의하는 것들이 좀 하반기에 갈수록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계속 네. 얘기를 하지만 네.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기존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검사했던 네. 영역으로 지금 대부분 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시작이었지만 네. 상당히 좀 매력적인 뭐 의류나 네. 자동차 네. 이런 쪽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네, 사업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네. 여지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실적 전망하고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375억 원으로 YOY 21%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4억 원으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그런 이러한 모멘텀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올해 좀 저조한 이유,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64%로 상당히 높은데 그 잘 아시다시피 전방 스마트폰이 상반기에 그 그렇죠. 삼성 특히 동사의 예. 그 주요 고객사가 삼성인데 그 삼성향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동사의 그 카메라 모듈 검사기 매출 또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하반기에 지금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 저조했던 이 매출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좀 이 업체를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좀 그림을 좀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 단기적으로는 이게 AI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그 모멘텀이 더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 산업 다각화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 업체 중에 실적 성장이 좀 그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은 올해 좀 둔화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카메라 검사 장비라고 좀 제안을 해버리면 약간 좀 구산업 네.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네. 딥러닝 이런 기반을 네.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주력 산업인 카메라 검사 장비 쪽도 네네. 그 주 고객의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에 따라서 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사실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늘 라온피플이라는 종목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감춰진 찐 네. 종목 하나 더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그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알서포트 네, 맞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주가가 그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가 그래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뭐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지라고 좀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아마 종목이 네.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네. 알서포트의 그 사업 내용 한번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원격 관련 소프트웨어 그 제조 및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트 콜이라는 제품과 리모트 뷰, 리모트 미팅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름에서 아까 이제 어쨌든 네. 용도는 다 확인이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리모트 콜이라는 제품이 그 원격 지원, 그 예를 들어 저희 스마트폰 원격 지원 받았을 때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때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리모트 콜이라는 제품이고 리모트 뷰라는 제품은 원격 제어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뭐 PC나 이런 원격 저희 제어 저희가 직접 제어를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제어할 때 이런 리모트 콜 뷰라는 제품이 있고 리모트 미팅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지금 코로나가 뭐 재확산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네네. 원격 교육이나 화상회의가 이제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리모트 미팅이 좀 더 그 성장세가 네.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네.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네. 이 주력 제품들의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 동사의 지금 현재 판매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19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예, 예. 예, 코로나 19 이후에 동사가 그 제품 판매량이 약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국내는 늘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3월 말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4월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매출이 한 1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였고 그 지금 현재 좀 그리고 모멘텀을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코로나19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정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 화상회의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좀 그 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그 동사의 일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5% 그 수출 내에서 9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국내보다도 지금 그렇죠.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좀 확 그 시행하라는 그 시행령이 내려왔고 이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더 활발하게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사의 그 리모트 뷰라는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특별히 일본에서 네. 잘하고 있는 네. 배경이 있나요? 그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워낙 초창기 원격 그 프로그램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들어가서 선점을 하였고 동사의 뭐 글로벌한 경쟁사가 뭐 어도비나 뭐 IBM 뭐 이런 경쟁사가 있는데 이런 경쟁사들보다도 일본 내에서는 그 워낙 그 선점을 해서 시장 내 지배 그 위치를 그 견고히 그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NTT 도코모라는 그 일본 그 최대 통신사하고 그렇죠. 지금 그 향으로 그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그 협업을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쌓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일본 그 관련 원격 제어 기업들이 동사의 제품을 많이 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슈핑 코리아를 얘기할 때 애플과 네. 아마존이 있다면 네. 이 알서포트의 뒤에는 NTT 도코모가 있었던 거군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확실한 뭐 고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적의 안정성 면에서 네. 큰 매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언택트라는 측면에서 실적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우리 하반기에 신규로 런칭 예정인 제품들이 있나요? 네. 그 하반기 동사가 지금 리모트 뷰나 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증을 하였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은 그 판매량이 좀 꺾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꺾이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 이게 뭔가 단발성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이 실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는데 동사가 이제 하반기에 이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그 실적 그 둔화를 약간 좀 하방이 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트 그 지금 가칭인데 리모트 웹 세미나라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미팅하고 좀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리모트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소통에 뭐 소수의 인원만 좀 참여가 가능했다면 이 웹 세미나라는 제품은 일방향 소통에 대규모 인원이 이제 참여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규모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뭐 온라인 강의 그렇죠. 요새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 다 온라인화가 됐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가 이제 하반기에 이런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적 테이블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올해 확실히 매출도 76%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고 예 맞습니다. 리모트 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큰 폭으로 좋아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좋아서 시가총액이 1조까지 도달한 모습이 보였어요. 참고로 당기 순이익은 약간 좀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부연 설명이 있을까요? 네. 그 당기 순이익은 제가 좀 적자로 보고 있는 이유는 1분기에 동사 그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3억 원이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203억 원이 동사가 그 엔화에 대한 파생상품 투자를 했었는데 이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당기 순이익 1분기에 203억 원이 발생을 하였고 이 부분 일회성 그 손실 때문에 그 연간 당기 순이익 또한 그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당기 순이익단의 일회성 손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주식분 입장에서는 네.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보다는 네. 영업이익의 구조적 성장에 주목하자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찐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슈피겐 코리아, 네. 라온 피플, 알소포트 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 하나만 네. 꼽는다 그러면 역시 슈피겐 코리아 그러니까 예,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네. 애플하고 아마존 가셔가지고 네. 실제로 슈피겐 코리아 얼마나 좀 판매되는지 한번 네. 시장 조사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9월의 첫날 중소형 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행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간 진정되는 조짐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235명 정도가 좀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반가운 소식은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그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마음적으로는 여유를 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톡쇼가 함께하겠습니다. 박재열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